변호인도 또 이제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이 사건에 임하는 변호인의 어깨도 얼마나 무겠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구형이 나오고 판결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니까 굉장히 힘을 주어서 결론을 하더라고요. 자,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먼저 이제 김정근 변호사. 김정근 변호사는 이 사건 처음부터 했던 변호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연수원 18기고 이제 고법부장 출신입니다. 나름 이제 전관 출신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지났고 내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볼 때 느낌이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아, 이거 겁나는데요. 공소장 또 허위사실이라고 또 이것도 꼭 검사 탄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공소장이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아니 공소장 허위사실이라고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 뭐 개딸들이 아마 검사 고소한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이없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김문기를 알았다라는 거를 검찰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대화드라마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갖가지 사건을 엮어서 대화드라마를 쓰셨는데 몰랐다는 거는 본인의 평가입니다. 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아이가 몇 명인지 뭐 이거 알 바가 없죠.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내가 지금 골프를 쳤는데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공소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아니 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게 아니라 박수영 의원이 여러 명이 골프 쳤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이것만 나온 사진 갖다 짜깁기 한 거 아니냐. 내가 그걸 말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가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검찰이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변호인은 뭐라고 해서 반대로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다. 어떤 사람을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면은 윤 대통령 사건은 왜 각하이냐. 윤 대통령 사건이 뭐냐면은 김만배 모른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왜 저기 그거 문제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만배 씨 알지 않아요? 어떻게 집을 샀을까? 난 김만배 모른다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좌파적 시민단체에서 아마 고소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검찰은 이거를 갖다가 무혐의 각하 처분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각하 처리할 것 같으면은 이거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변호인 주장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서 아, 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 몰라 라는 게 이게 왜 거짓말이냐 모를 수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여기서 이제 변호인 변론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김문기로부터 이제 대장동 사건 이렇게 계속 보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변호인이 하는 얘기는 김문기가 회의 참석하고 뭐 보고했을 수 있는데 김문기가 뭐 회의 참석하는데 몇 번이나 되겠어. 그리고 김문기가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법률적이고 중요하고 어렵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김문기 씨 같은 뭐 이런 실무자가 그렇게 책임지고 뭐에 대해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 주로 보고는 누가 했냐. 뭐 유동규 씨라든지 아니면은 변호사인 정민영 변호사 이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김문기 씨가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 김문기 씨가 할 역할이 없었다. 야, 진짜 변호인도 이게 김문기 씨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두 번 보내는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토부 사건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변호인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긴데 좀 저는 몰라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계속 좀 봐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 이거다 싶은 게 없어요.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지금 국토부 협박 그 주인공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 그리고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직원 공무원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언제입니까? 몇 년 동안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검찰이 그 최후 논거하면서 그런 것도 했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 누굽니까?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 누굽니까?
왜 지금도 못 찾습니까? 그 사람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변호인이 뭐라고 계속 길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국토부 협박에 대해서는 결국 이 대표 발언대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뭔가 무슨 국토부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 요청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검찰이 최후 논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공문이 여러 개 쌓인다 그래서 그 협박이 되진 않는다. 이거는 검은색을 여러 번 칠한다고 흰색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반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문제의 이재명 대표의 18분 동안 이어지는 랩을 소개를, 랩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좀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최후 변론.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절실했는지 정말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제가 구구절절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뭐, 검사님들이 오늘 찢어버렸나, 정말.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검찰이 잘했어요, 정말. 이상님 말씀대로. 아, 지금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제점, 최후 변론을 잠시만요. 어디 갔지?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고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거의 아침 10시부터 한 거를 제가 한 1시간 동안 요약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막 준비를 해와서 오늘 제가 들은 거 그리고 이제 막 요약한 것들 지금 정리를 해왔는데 아 여기 있어요. 최우진 씨 찾았어요. 네. 자 434억 이거 돌려받아서 뭐 전 국민 25만 원씩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마이크 잡고 일어섰습니다. 양복 입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정말 좀처럼 안 하는 발언인데, 아까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약간 흥분해서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질서 유지 최후 보루 중에 하나. 웬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최후 보루 중에 하나. 근데 왜 탄핵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방탄석 탄핵을 남발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최후 보루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 뭐 얘기도 하고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모여서 사형 선고도 받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하고 무기징역 선고되고 장시간 복역됐고 그러면서 본인 얘기로 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죄송한데 본인이 이제 구원자 예수님 반열로 들어서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저도 역시 카레도 찔려보고 운이 좋게 살아나보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를 했다. 기소한 사건 보면 저는 최소 수천억, 1조에 가까운 배임 뇌물로 수백억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돼 있다. 거기다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죄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 제가 한 말 자체를 처벌하면 되는데 의견을 묻혀서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 제 블로그에서 검찰이 입수했다고 하면서 증거를 내서 보니까 리모델링 토론에 8, 9명 쭉 앉아있는 거를 갖다가 3명 딱 잘라서 내더라. 이게 말이 되냐?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 증거 조작했다고 그러니까 더 좀 겁나요. 또 이거 조작했다고 또 이것도 탄핵하자고 안 할지. 아니 아까 분명히 본인이 그랬죠. 검찰이 지금 최후 보루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최후 보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시죠. 이 말 앞으로 이 말 정말 존중하는지 본인 말한 대로 하는지 좀 기억해 보시죠. 그러면서 자 검찰이 사진 출장 가서 모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출장 사진 2,500장이다. 그중에서 김문기하고 나랑 같이 있는 거 서른 몇 장 그거밖에 없다. 내가 정말 친한 사이고 잘 아는 사이면은 그게 서른 몇 장밖에 없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른 몇 장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김문기 씨하고 있는 사진만 찍겠습니까? 풍경 사진 여러 가지 엄청 찍었겠죠. 그중에서 한두 장도 아니고 서른 몇 장이면 저는 굉장히 많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 주장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 얘기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대선이 끝나기 전에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 아 이거 주관적 인식에 관한 건데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분이 여기 앉아있는 검사님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니까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검찰이 모른다고 한 거는 지금 뭐 보좌를 안 받았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백현동 사건도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백현동 하면서 압수수색 하다가 녹취 파일 발견해서 일부 위증교사를 기소했고, 근데 백현동 기소할 때는 녹취 파일 다 무시하고, 제가 거기서 김인섭 특혜 주기 위해서 용도 변경한 거라고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본인은 어떤 사건 조사하다 뭐가 나와서 기소당하고 줄줄이 검찰이 지금 티끌만한 것이라도 찾아내서 기소를 해서 자기는 줄줄이 다 지금 엮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내가 지금 공문 중에서 뭐 용도 변경 해주라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는 다 빼놨더라. 왜 이렇게 나한테 유리한 거 다 빼놨냐. 유리한 건 본인이 찾아서 지금 갖다 주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증거. 협박받았다는 공무원, 그리고 협박했다는 공무원, 그리고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관계자. 딱 두 명이면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거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검사는 객관 업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개딸분들 정말 감정이입하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상대라고 해서 정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해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이렇게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공인 선택권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열변을 톡합니다. 자, 연극적인 장면이에요. 고개 숙이고 다시 마이크 잡고 재판장님, 뭐 운명이겠죠.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무시무시해. 지금 다시 칼에 찔리는 총이냐 칼. 이제 총까지 나왔어요. 칼에 맞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끊임없이 수사해서 증거는 없지만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해놓고 재판하면은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라는 말을 검찰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것도 역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 기억이 어긋나는 거짓말은 일부러 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때 당시에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게 제가 쭉 보는데 이게 맥락이 너무 막 랩소다 내듯이 흥분해서 해가지고 맥락이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연결을 잘 못 짓겠어요. 어쨌든 뭐 요지는 굉장히 억울하다. 나는 지금 총을 맞을지도 모르고 칼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지금 진실만을 말했다. 내가 생각낸 대로 말했다. 김문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나는 신세진 기억만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상하게 검찰이 사진 조작해서 된 거다. 백현동도 마찬가지다. 고생해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내 기억이 맞다. 그리고 뭐 의무조약 이런 것들도 뭐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와서는 내가 그런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과하게 표현한 것, 협박 이런 것, 직무유기 같은 것이라고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취업연론에서도 하는 거예요. 국토부 압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은 이게 뭐 온갖 부처들이 성남시 압박하는데 뭐 이게 가만히 있었겠어? 핵심 사업이고 얼마나 난리였는데. 자, 그게 제가 한 얘기가 명확하게 국토부 협박 직무유기 이게 아니었어요 라고 막 손을 내밀면서 검찰을 향해서 막 손을 내밀면서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나는 내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 다 중간 생략 짜깁기를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 그래. 나중에 또 공소장을 이상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본인을 처벌하려는 방향으로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온당합니까? 이 나라의 개인의 인권이든 아니면은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적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게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인권의 최후보루, 민주주의의 최후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에 따라서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재판장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18분간의 본인의 최후 진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